타임즈. 네, 이번엔 험싱 험 모델입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될수록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퍼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터틀입니다. 네. 마이클 터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이제 뭐가 디나이드가 뭐가 잘한 거라고 두 개나 그렇죠 두 번이나 지금 특허 출원에 좀 실패한 특허 출원에 실패한 픽업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더블 얻지 디나이드. 못해서 네.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라는 게 디나이드 험버커라는 이 고유명사의 험버커가 특허 출원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은 특허 출원이 거부당했다는 건지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읽으면서 약간 네. 이상한 위화감에 좀 빠져 있어요. 입에는 착착 붙어요. 입에 착착 붙어요. 네, 페이턴트 디나이드 디나이드 실패 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도 보면은 저기 이제 펄 그죠 픽업의 펄 이게 진짜 좀 고급스러운 느낌 맞아요 한층 살려주죠. 그리고 이게 이번 시간에는 또 픽가드랑 저게 색깔이 다르니까 그 픽업의 색상이 더 확 들어오는 그쵸. 느낌이 있어요. 저게 같은 이제 펄 픽가드에 저 험버커에 저기 있으면은 약간 인피니티 느낌이 있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요것만 또 픽업이 뿅 떠 보이는 그쵸.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디자인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조합해서 취향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는 저 펄 픽가드 들어간 버건디 예, 저게 지금 뭐 제일 이쁘죠. 제 취향인데 또 여러분들 그 스스로 취향에 따라서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옵션이 그 지난 시간에 버건디 옵션이 $20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27만원이 올라서 620이 됐는데 얘는 620이 아니고 616만원이에요. 뭐냐면은 색상에서는 옵션 가격이 안 붙고 그죠. 이 험버커가 추가되면서 거기 헤드매칭. 옵션 가격에다가 헤드매칭 옵션 가격 그래서 디테일이 조금 달라서 네. 가격이 고온절에서 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616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엘도 투피스 바디에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네, 기본 피니쉬죠. 내금 메이플 씨 스탠다드 쉐입에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주가 굉장히 달라졌군요. 고급스러워요. 튜너가 지금까지 계속 저기 클라슨이었죠. 클라슨 네. 스태거드 네. 헤드머신에서 힙샷 락킹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너트는 본넛에 41.9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네, 프렛은 6150SS 프렛이고요. 프렛은 22프렛까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의 마법사라는 별명답게 네. 굉장히 좋은 연주감을 네. 보여주고 있는 프렛이에요. 네, 픽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네. 양쪽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 싱글 60년대 싱글 코일 픽업 60s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어서 험싱험 HSH 모델입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네, 골드 플라스틱 픽가드 예. 네, 그리고 컬러 매치 헤드스톡 오, 예. 아 이게 플라스틱이군요. 네 골드 플라스틱 픽가드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여기 약간 쿼터손을 흉내내는 쿼터손은 아닌 약간 그런 느낌. 쿼터손 한 이쯤은 쿼터손이고 네네네. 이쪽은 그쵸, 그냥 일반적인 갑자기, 네. 네, 등고선이 그래서, 살짝 네, 나왔죠. 살짝 등고선이 네. 나오는 그래서 반 쿼터손 네. 네. 반 쿼터다. 8분의 1손 네. 정도 되겠네요. 네. 8분의 1 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웃긴데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이거 참 길어. 오, 부드러워.
좋습니다. 진짜 확실히 험버커가 사운드의 근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는 좀 차별화된 네, 네. 중저음을 다른, 가지고 있네요. 다른 기타 같네요. 마샤 드럼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싱글 픽업에서 나오는 그 프론트에서 공격적인 어택감을 가진 빵 요건 없지만 되게 마일드한데 중간에서 코어가 틱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살아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드워크를 해보면 부드럽다는 거. 네. 여기서 또 역시나 마 잘해서 네, 톤 메이킹 해볼게요. 4단 네. 2단 같은 세팅인데 애가 좀 넘쳤죠? 그러니까. 아주. 오, 마샬 게인. 마샬 게인 좋겠죠? 네. 어우, 저 벌써 좋아. 그걸로.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어? 선생님 너무... 터틀 하나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것 같은데 하나. 지금 네. 이게 저는 사실 험버커가 험싱엄으로 들어가면서 클린턴에서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먹었으면. 클린턴이 그렇게까지 무거워지지 않았고 클린턴이 살짝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으로 왔을 때는 험버커가 두 개나 있는 만큼 보람차게 개인이 또 확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밸런싱이 되는 험버커. 말하는 거 말아. 보람차게. 보람차게. 아유 참말로. 보람찬 험싱엄이었어요. 역시 배운 사람이라서. 아 배운 보람이 있네. 네. 자 이렇게.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그 이것도 역시나 네. 뭐 좀 도토 쪽으로. 네. 봄용 기타다 보니까 또 루카스 사운드 좀 들려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조지 포지.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은청 씨가 가끔씩 이렇게 기존 곡을 카피하면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몰아서 귀요광을 한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험버커가 조금 남성스럽고 싱글 코일이 조금 여성스럽다면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이 좋은 남매. 사이 좋은 남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이었죠. 난 네. 이건디. 은총 씨는 요거. 네. 험싱엄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험버커가 들어오면서 최악의 상황은 이제 그 클린톤에서 무거워지기만 하고 거죠. 네. 그리고 게인 톤에서는 둔해지기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험버커가 들어오면서 클린톤에서는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었고 게인 톤에서는 게인을 그 충분히 땡겨오는 네. 그런 소개의 목적을 아주 충실히 잘 달성을 해서 저는 보람찬 험싱엄 셋업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네. 험싱엄 셋업. 자 바로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이거 버건디보다 하나가 준 건디? 네. 그런 건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7에서 84. 이거 똑같네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 저도 버건디 디자인이 하나가 네. 줄었습니다. 네. 버건디는 확실히 저 디자인, 저 색감 때문에 제가 좀 드렸던 게 있어서 그래서 80, 84, 80. 그래서 총점 80, 평균 점수 81.33. 첫 번째 시간과 동일한 점수가 나왔어요. 그때는 81, 84, 79였고 네. 이번 시간에는 80, 84, 80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구성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전부도 지금 터틀 81점, 82점 이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멋진 색상 하나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블루 스파클입니다. 블루 스파클. 뭐 버건디 쪽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혹은 헤드 매칭이 아니어서 아쉬우셨던 분들, 저기로 가면은 이제 화이트 펄 피카드의 헤드 매칭에다가 멋진 블루 스파클 색상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죠? 그렇겠죠. 659만 원으로 아이고. 확 뛰어요. 특수 색상에다가 헤드 매칭. 네, 이게 좀 세네요.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가의 기타 터틀 커스텀 클래식 HSS 시리얼 넘버 692 모델 659만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 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림 됩니다. 기어타임스.